정윤회 문건 작성자의 직속 상관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수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오늘 오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하 직원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전 비서관은 박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보고받고 이 내용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인물인데요. 앞서 문건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언급했던 조전 비서관은 그 근거를 오늘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와 함께 박경정이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결론 내린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삭제된 박관천 경정의 컴퓨터 파일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소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과 정윤회 씨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번 사건을 고소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고소인 8명이 공동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모두를 부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김춘식 행정관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마쳤고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정윤회 씨의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지난 1년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에 대한 확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건의 내용대로 관련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정윤회 씨와 조전 비서관을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청와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은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박경정이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욱 기자입니다. 청와대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은 어제 검찰에 소환돼 명예훼손 사건에선 참고인 자격으로, 문건 유출 사건에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해당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것은 죄가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문건 유출 사건에서 박경정에게 적용한 법조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박경정을 문건의 유출자로 지목한 셈입니다. 검찰은 또 박경정의 짐이 보관돼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경정의 동료 경찰관 2명을 데려와 문건 유출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경정의 청와대 근무 당시 문서 출력 내역 등을 토대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경정은 검찰 압수수색 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부하 직원을 시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자료가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박경정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유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반전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박경정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경정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승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이 정윤회 씨가 거짓말을 하면 직접 나서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신을 미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정씨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논란에서 말을 아껴왔던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박 회장이 논란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이 가까운 지인을 통해 정 씨가 자신을 미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하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지만 미행설을 다룬 시사저널 보도가 오보라는 정 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정 씨는 앞서 시사저널 문제도 박 회장 입에서 나온 것 아니냐며 보도의 배우로 박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저는 뭐 미행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윤의 문건을 작성한 계기가 된 박지만 미행설을 놓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투설 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심경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아직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박 회장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 씨가 시사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중요 참고인인데다 파문이 더욱 확산할 경우 계속 침묵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